제가 저렴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자정쯤에 출발해가지고 필리핀에 이제 새벽에 도착을 했거든요. 해서 좀 이른 시간이에요. 일찍 가봐야지 뭐 숙소 체크인도 안 되고 시간이 붕 뜨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공항에서 전문용어로 이제 죽 때린다고 하죠. 네, 죽좀 때리고 뭐좀 먹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 공항 내 졸리비가 있네요. 이 졸리비가 필리핀 자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체인점 있잖아요. 맥도날드, 버거킹, KFC 이런 것들을 제끼고 자국에서 1등 할 정도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도 필리핀 졸리비는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오면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한번 맛좀볼수 있겠네요. 죽 때리면서 졸리비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뭘 시켜야 되는 거지? 햄버거, 샌드위치, 스파게티, 치킨 팔고, 뭐 스파게티랑 치킨 이런 거 같이 먹던데? 저런 거 시키면 되나? 3라는 걸 시켰어요. 가격은 188페소로 한 4,000원 좀 넘는 가격. 소스 있고 치킨 하나 있고 치즈 토마토 스파게티. 너무 맛있다. 정통 이탈리아 스파게티는 아닌데 치즈 맛도 나고 맛이 괜찮네. 이거 뭐지? 그레이비 소스네. 느낌은 한국처럼 바삭한 스타일은 아닌데 간 자체가 좀 짭짤해요, 세요. 뭐 치킨이 베스트는 아닌데 먹을만하네. 이 스파게티를 먹으면은 뭐가 좀 살짝 고기 맛도 좀 난달까? 치즈가 들어있어서 짠맛도 살짝 나고 스파게티가 맛있네. 여기는 딴 것보다 심카드는 공항이 비쌀 거니까 시내 가서 하는 걸로 하고 버스 표시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타겠네. 셔틀버스 서비스 10, 14. 근데 이거 10, 14인데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버스가 일단 이쪽은 보니까 그냥 일반 승용차가 있는 거 같고 저기 큰 차가 있는 게 저기가 버스인가? 그러면 저쪽에 뭐가 버스가 보이긴 하는데 이건 거 같아요. 우베 익스프레스. 이 우베 익스프레스가 그 시내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카운터가 있네. 이게 목적지? 오케이, 오케이. 감이 왔네. 여기 10번 건너편에 오면은 여기 조그만한 부스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MRT, LRT, 대중교통 탈수 있는 곳까지 가네, 이게. 40페소. 이게 가장 싸다. 저 우베 익스프레스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더라고. 일단은 제가 있는 곳까지 가는지 한번 물어는 봐야겠네요. Hello, guys. Yes, sir. Is there a bus to Malate? Malate. Yes, that way. This is the Malate. Robinson, Manila. Robinson, Manila. Robinson, Manila. Yes. Is it Malate? Yeah. Where is the Robinson? Robinson Place, Manila. 로빈슨 Place. Place, Manila. 제 숙소가 이거거든요, 표시해둔 거. 여기면은 가깝네. 그냥 굳이 환승하지 말고 이거 한 번에 가도 되겠다. How much is the price? 150 each. 150. Yes. Pay to here? Yes. Go inside. 10:30 go online. Go inside. 10:30. Yes. 오케이, okay, thank you. 오케이, okay, 갑시다. Here, Robinson, please. Money? Yeah.
Later. Money later. Okay. 숙소 근처까지 가가지고 그냥 우베버스 편하게 타고 갑니다. 원래는 MRT, NRT인가 그런 지상철 내리는 곳에 간 다음에 대중교통 타고 갈까 했는데 우베 뭐 한 번에 가니까 편하게 가려고요. 반전한 다음에 버스 돈 낼 수 있게 거스름 돈도 이렇게 깨놨어요. 이제 사기 좀 많이 치는 나라 가면은 거스름 돈 없다고 하면서 이걸 또 챙겨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물론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게 트라이시클인가 보다. 꼬맹이들이 앵벌이 하나 보다. 와, 은 도로가 넓다. 몇 차선이야 이거? 한 6, 7차선 되겠는데요? 확실히 좀 크네, 필리핀은. 그리고 교통량이 보니까 오토바이가 좀 있긴 있는데 베트남이나 아니면 전에 있던 인도네시아만큼 많진 않네요. 인도도 꽤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툭툭도 다니네. 교통편이 옵션도 많고 훨씬 더 낫네요, 다른 동남아보다. 제가 공항에서 탄 우베버스는 중간에 멈추는 곳 없이 목적지까지 한 번에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저는 이쪽에 말라떼 가는 거 탔지만 루트가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것도 있고 뭐. 큰 쇼핑몰 같은 곳에 내렸어요. 내려서 숙소까지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날씨가 생각보다 엄청 덥고 습한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거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필리핀 여행하기 좋은 날짜가 11월부터 4월까지가 여행하기 좋은 날씨래요.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가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씨. 그래서 덥고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또 날씨 좋을 때 왔네. 버스 타고 오는 길에 봤지만 도로에서 이제 앵벌이 하는 어린애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방금도 한 명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와서 구걸하고 했잖아요. 글쎄 뭐 저는 솔직히 안 줘요, 구걸하는 거. 왜냐면 이 구걸해서 돈 벌면은 누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겠어. 다 계속 구걸만 하지.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뭐지? 인사들을 잘 해주시네, 필리핀 분들. 오케이. 제가 먹는 숙소입니다. Hello. Top left. Yeah. Thank you. 뭐지? 필리핀 분들 생각보다 일단 느낌이 좋은데요? 날씨도 괜찮고 사람들도 친절한 느낌? 좋네. You have booking online? Yeah, I have a booking on the Minte Park. Yep,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Yep. Okay. 엄청 작다. 와. 침대 하나 딱에다가 여기 조그만한 책상. 너무 좋네. 아늑하고. 그리고 선풍기까지 머리에서 바로 쏘네. 이런 곳에서 군만두가 배식될 것 같은 느낌. 심카드 공항에서 하세요. 아, 엄청 오래 걸린다. 포스 뽑혀 있는 건데 현지 사람들이 안 해. 이거 뭐야 저거? 저는 이 말라떼라는 곳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선택한 곳인데 알고 보니까 코리안타운이고 완전 유흥의 거리예요. 해서 저녁이 돼가지고 걸어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한국말로 말 걸고 막 여자 찾냐고. 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입니다.
이 필리핀이 치안이 좀안 좋다는 얘기를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옷을 조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지금 검은 색깔인데 색깔이 다 빠진 검은 색깔. 그래서 이런 티 입고 다니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강도면은 아우 난 이놈 패스하겠어. 다른 애 잡지 차라리. 복장은 뭐 준비돼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필리핀의 치안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세컨폰까지 챙겼어요. 이 정도인가 싶긴 한데 워낙에 뭐 좀 유명해가지고 여기가. 어 이건 시체 아니야? 저기 뭐 훔친 거죠? 어 핸드폰 조심해야겠는데.